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백만 원과 돈 천만 원밖에 없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돈 천만 원은 그 가치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시장경제의 논리를 통해서 100만 원의 가치만을 따지니까 이게 바보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처님은 저 시장에서 하는 부분의 논리를 통한 100만 원의 가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100만 원을 내는 부분이 가치와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100만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게 부처님의 논법이에요. 왜 그럴까? 중생은 항상 고뇌에 빠져 눈 멀고 인도할 스승도 없는지라 고 없앨 도를 알지 못하고 해탈을 구할 줄 모르며 무명의 긴 세월에 악업의 길만 더하고 모든 하늘이 무리수효는 줄어들고 어둠에서 어둠으로 들어가 오랫도록 부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였나이다. 여러분 우연이라도 있잖아요. 진리를 만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재미있는 일이 보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여기서 구인사를 가려고 하면 그래도 한 서너 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옛날에 구인사를 가려고 그러면 거의 1박 2일 갔어야 되지 않나요? 당일 구인사까지 간다라고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새벽 서너 시에 출발을 해서 저 뭐 그 열차를 연결해가지고 가는데 가면 깊은 밤이었던 것이 구인사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구인사를 어렵게 그렇게 찾아갈 때 보면 구인사 인근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웠나요? 안 부러웠나요? 예? 부러웠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도 그렇게 구인사를 물어 찾아가는 부분이 역사로부터 출발을 해서 오늘날 천재 중에 전국절이 이렇게 한 160군데 정도의 절도 있고 그 신도수도 소위 상당한 수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종단의 위치가 많이 변화를 갖긴 했는데 그 당시에 구인사 옆에 있으면서도 구인사를 전혀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부분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았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참 인연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구인사 얘기를 듣고 물어서 가려고 하다 보니 요즘처럼 표지판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이 뭐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물어서 가다 보면 구인사 인근에 가가지고 구인사가 어디냐고 물어보면 구인사 반대쪽을 가르쳐줬다잖아요. 구인사 가는 게 싫어서. 근데 그것도 참 업장도 두터운 거예요. 본인하고 관계가 있든 없든 간에 그걸 물으면 그냥 있는 대로만 가르쳐줘도 참 좋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르쳐줬잖아요. 거꾸로. 구인사가 오른쪽에 있는데 저 왼쪽에 있다고 가르쳐가지고 엉뚱한 방역으로 헤매는 어떤 그런 골탕도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분, 진리라고 하는 부분,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마음을 낼 수 있는 것만도 어마어마한 인연이 아니겠은 어려운 부분이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한 형제로 살아도 부처님 말씀이라면 귀를 씻고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작만 하면 또 시작이라고 도망가는 놈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런 어떤 중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뇌에 빠져서 이게 아무나 인연을 갖지 못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옛날 대주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셨던 내용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지 간에 진리, 나와 인연을 함께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대가를 어떤 대가보다도 더 가치 있는 부분이 결과물이다. 지금 여러분 그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사업이 망해서 구인사로 오는 경우도 있고 그죠? 뭐 그 여러 가지 사연이 있잖아요. 그 희생을 한 부분이 그냥은 안 오니까. 근데 그런 어떤 희생을 통해서 오든지 간에 그걸 중심으로 그것 때문에라도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찾아와서 날 봤다면 그거 잃어버린 것보다 이게 더 크다.
이게 진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얻은 부분을 진리라고 생각하면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안 변하겠죠.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부분이라면 등다르다르다르다 삐져갖고 안 오는 경우는 없겠죠. 등을 다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 세상이 부처님 정토를 만들기 위한 행위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마치 그걸 착각하는 거예요. 간부들이 저들을 위해서, 스님이 저를 위해서 뭔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똑같은 부분을 줘도 그걸 이렇게 한 부분을 꽈가지고 들어서 오해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뭐 초파일 끝나고 나도 난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한테 뭐 준 거 있어? 없어. 여기 차라리 직원들한테는 돈이라도 몇 푼 더 주지만 나한테는 그런 것도 없이요. 근데 그걸 바라고 가면 그게 얼마나 세속적 그런 부분이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나는 열심히 권선하고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 공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소위 말하는 그 공양과 공경과 어떤 찬탄의 기회를 부여해내는 것 자체는 그들에게 공덕을 지어주자는 수단이에요. 공덕을. 그러니까 공덕을 짓는 방법은 그가 고통스러운 가운데 공덕을 지라고 말씀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의 삶이 피폐하지 않은, 그의 삶이 그거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지 않은 범위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갖고 있는 돈 백만 원과 돈 천만 원 밖에 없는 부분이 가지고 있는 돈 천만 원은 그 가치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똑같이 시장 경제의 논리를 통해서 백만 원의 가치만을 따지니까 이게 바보라는 거죠. 제가 하는 얘기 뭔 말인지 알겠어요? 부처님은 저 시장에서 하는 부분의 논리를 통한 백만 원의 가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백만 원을 내는 부분이 가치와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내는 백만 원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 그게 부처님의 논법이에요. 왜 그럴까? 정성이라네. 마음의 양을 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아시겠죠? 마음의 양.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양이 그게 정성으로 되는 거지.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00만 원짜리 물건을 공평하게 100만 원을 파는 부분은 중생이 사는 세계의 논리야. 시장의 흐름이고.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어떤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땐 그건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정성심이 먼저다. 정성심. 내가 얼마만큼의 마음을 표현하느냐. 근데 대개 이제 누가 삐지는 거예요? 정성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은 결코 거기에 서운한 게 좀 덜해요. 근데 정성심이 없이 시장 경제의 논리만 통해서 가면 이게 이제 계산이 안 맞는 거잖아요. 계산이 맞아야 안 맞아야? 아니, 물건을 가치가 다른데. 내가 분명히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시장의 흐름 속에서 가는 100만 원의 어떤 그런 가치는 수십억을 갖고 있는 사람도 이게 100만 원짜리라면 100만 원이면 이거 주는 거고, 돈이 10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이게 100만 원짜리면 100만 원짜리만 가져가면 돼요. 똑같이.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공덕의 가치라고 하는 자체는 그 액수만큼의 가치를 가치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의 정성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치가 된다. 그럼 이제 계산법이 좀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 와서 노력을 하는 부분은 어떤 물건의 어떤 그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 중생중생의 정성을 모으는 부분으로 불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불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걸 뭐로 보냐면 정성의 탑이란 말이에요. 정성의 탑. 염력이라고 하는 걸 모으는 부분을 불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흐려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전 공부 같은 걸 이렇게 하고 하는 부분도 보면 왜 몇 사람만 데리고 좀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지 여러 사람 많고 이렇게 피곤하게 할까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그런가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시나요? 그러면 더 공부를 잘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하겠죠. 근데 되도록이면 많은 가운데에 어떤 그 에너지를 모으는 작업을 하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도 그 1250의 비구가 그 승단을 이뤘다는 이야기는 부처님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생활 속에서 서로 주고받는 부분의 가치도 컸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승단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절에 오셔서도 여러분 되도록이면 단체에 안 들어가기보다는 조금 마음에 들마저도 단체에 들어가서 내 마음을 거기에 적용시켜 보는 부분도 꽤 가치가 있음을 알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대개 보면 아유 내가 귀찮게 뭐 내 눈에 벗어지는 거 안 보고 싶고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 안 듣고 싶고 그러면 그냥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오면 되지. 내가 단체에 들어가도 법회에는 그 스님이 그 말 할 거고 내가 단체에 안 들어가도 그 스님이 그 말 할 건데 내 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속을 새겨. 내가 수십 년 다녀봤는데 그때 가치 없는 일이야 라고 야근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그래? 야근 고양이 밤을 어두운 거예요. 덜 마저도 들어가서 맞는 부분으로 나를 바꿔가는 부분도 수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화합 중이래. 화합 중. 대중이 화합을 한다면 도의 반은 이룬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다. 도의 다다 이거예요. 수행이 이렇게 앉아서 내가 부처님한테 가르침을 내 마음으로 고요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내려놓고 그 부분이 화합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분도 배우는 거. 설사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게 낫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근데 우리 절이 보면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뭐든지 혼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간부들도 시장을 가도 절대 혼자 가지 마라. 조금 힘들어도 상대방의 시간을 맞춰라. 그리고 함께 시장을 봐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내가 싼 데를 많이 알고 내가 먼 데를 많이 알고 너하고 같이 가면 너 기다리는 시간 지내고 그러니까 그냥 나 믿어. 내가 혼자 갔다 올게. 그래서 아주 싸게 갔다 왔어. 싸게 해갖고 온 건 맞는데 문제는 주변 사람들이 싸게 했다는 걸 도장을 안 찍어주잖아. 그걸 인정이래. 인정. 그렇기 때문에 이 단체를 꾸려가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내가 아무리 양심적이어도 내 혼자 양심적에서 가치가 없어. 그래서 함께 가는 부분에 습을 들여야 돼. 이게 마음 공부예요. 공부가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것만 공부가 아니고 움직이는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같이. 그래서 서로가 그런 부분의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적은 절에도 재무는 둘이야. 혼자로 뽑아놓는 경우가 없어. 우리 같은 부분은 재무가 셋이야. 거기에 뭐 여부회장도 있고 뭐 여자들도 많아. 많이 뽑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공동의 책임을 지라는 얘기예요. 뭔 얘기 알겠죠? 혼자 가는 부분이 잘하는 게 아니야. 맞추는 부분이 그만큼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중의 생활이라는 자체는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중생이 사는 어떤 그런 부분의 삶이라는 자체는 이렇게 눈멀고 인도할 스승이 없어. 이미 얼마나 상월 대주사님 같은 분이 대단한 분이냐면 그 시대에 이런 시스템을 다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이렇게 살아라. 왜? 너희들이 내가 가르친 대로 되지 않으면 끝에 가면 쌈박질이 벌어지니 그거 하지 마라. 조금 불편해도 내가 가르친 대로 가라. 그러니까 혼자 너무 똑똑한 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똑똑한 것은
서로에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그 시스템을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똑똑한 거지, 내 혼자 잘난 건 잘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진짜 잘나면 누가 잘났다 그래야 돼요? 내가 잘났다고 그러면 잘난 거예요? 누가 잘났다 그래야 돼요? 모두가 잘났다 그래야 잘난 사람들. 그게 참 이것이 재미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근데 대개 보면 이것만 생각하지 저것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저것이 나를 만들어주면 돼. 그러니까 가끔은 내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좋아하지만 1등을 하면 반드시 그 반 아이들한테 고마워해야 돼. 왜? 왜 고마워해야 돼? 아, 뒤에 서준 놈이 있으니까 지가 1등을 했지. 지가 서준 놈이, 뒤에 서준 놈이 없는데 어떻게 지가 1등을 해? 뭔 말인지 알겠죠? 고맙잖아요. 네가 있어, 내가 있으니까. 너들이 있어, 내 아들이 그 우월해 보였으니까. 그건 감사할 일이잖아요. 아주 그 애딴 섬에 아주 잘 생긴 남자하고 아주 못생긴 여자하고 딱 둘이만 살아요. 그 남자는 그 여자 못생겼다고 신경질 낼까요 안 낼까요? 왜? 그 여자가 제일 잘생겼으니까. 문제는 그보다 또 다른 비교급이 나왔을 때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게 진짜 마음이지,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 아닌 가운데 마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게 안 지킨 거죠. 이 말 좀 헷갈리나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생의 삶이 고통인데 그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알고 그 고통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인연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크게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부처님의 진리가, 당신 부처님께서 계시지 않아도 부처님 말씀이 해자되어지는 환경 속에 우리가 선택의 기회를 가졌다는 것만도 크나큰 행복이다.